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벌컥 화를 내고 제게 욕을 퍼붓는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야 화가 나서 제게 욕을 해대지만 저는 그분들이 딱하기만 합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기에 배우자 얘기만 하면 저렇게 성이 나서 달려들까 싶습니다.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살아온 아주 가엽고 가여운 분들이시죠. 아마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는 남편들만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법 어딨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잘해줘야 한다, 뭐 이러면서 댓글을 다실 분들이 계시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로의 인생을 걸고 같이 살아온 두 사람이 너부터 잘하라고 하는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애 시절 배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했던 그 수많은 말들과 약속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제와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그냥 순간순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실 테죠. 정말 그건 아니시길 바랍니다. 신혼 때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신혼 때 깨가 쏟아지게 매사에 살갑게 구는 것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죠. 신혼 때 살가움, 애정 표시는 결혼 생활의 기본값입니다. 아주 개망나니가 아니라면 신혼 때는 누구나 다 잘하죠. 아유, 예뻐 죽죠, 볼 때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했던 그 약속들의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어려울 때라도,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불 때라도, 우리가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했던 그 달콤하고 애정어린 수많은 약속들이 환심을 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적기는 바로 50부터라고 믿습니다. 아내에게 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세상 모든 남편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강시켜주겠다,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가정적인 남편이 되겠다, 가사분담하겠다, 술자리 줄이겠다, 장인장모도 내 부모처럼 잘하겠다. 결혼 전에 했던 약속들은 너무 달콤했지만 이내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아내들은, 우리 아내들은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주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이라도 그때 했던 약속을 지켜 떼돈을 벌어와서 호강시켜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유, 그런 기대는 애신역에 접은 지 오래거든요. 이런 아내들의 소박한 마음을 달래주며 이제라도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여섯 가지만 잘해도 연애 시절이나 청혼할 때 했던 그 수많은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아내분들이 인정해 줄 겁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비결 첫 번째, 아내를 관리하려 들지 마라.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도 아니고 관리할 재산도 아닙니다. 더구나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존재는 더욱이 아니죠. 은퇴 이후 집안에 들어앉아 바쁜 아내의 일상과 스케줄을 관리하려 드는 무모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50 이후는 남편의 시대는 저물고 아내들이 권력을 쥐는 시기입니다. 변화를 거슬러서 좋을 거 하나 없죠. 어차피 권력은 아내에게 넘어갈 거. 기왕 이렇게 될 바에는 아내에게 그냥 권력을 줘버리고 홀가분하게 사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권력을 틀어주게 될 아내와의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 남편들이 살 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비결 두 번째, 신혼 때 보여줬던 사랑을 보여줘라. 이 나이에 무슨 망측스럽게 사랑 타령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의 빛깔도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까 그 빛깔이 우정이나 의리 또는 동지의 빛깔과 비슷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탈색이 된 사랑만이라도 남편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아내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게 분명합니다. 신혼 때 예뻐하던 그 마음만큼이나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내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도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심전심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은
말과 행동을 해야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비결 세 번째, 아내에게 붙어 지내지 마라. 주말과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쓰이겠죠. 남편의 취미생활로 혹은 바쁜 회사일을 핑계로 휴일마저 아내를 외롭게 남겨둬서 아주 그냥 생과부로 만든 남편들이 많아서 생긴 말입니다. 은퇴 이후엔 아내들이 남편을 호라비로 만들고 밖으로 많이들 돌죠. 아유, 아내분들 굉장히 바빠요. 뭐 그렇게 매일 싸돌아다니냐고 아내를 탓하기 전에 그게 다 자업자득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그 외로움을 다독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생존 방법이 바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놈과 바람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할 만큼 아내들은 그간 너무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젊어서는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이 은퇴 이후에는 아내 곁에 아주 껌처럼 바짝 붙어서 뭐든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 해서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한 아내분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분 생각에는 아니 이이가 왜 이래 이제 와서 함께 하자 그럴 땐 같이 있어주지도 않더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남편들은 어린아이 같고 제 편리한 대로만 행동하고 이기적입니다. 아내에게서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려 하지 마십시오. 또 그걸 자신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귀찮게 만들지 않거든요. 아유, 좀 떨어지세요. 이제 와서 뭘 좀.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비결 네 번째, 아내 앞에서 허풍 떨지 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30여 년을 아내와 함께 살면서 우리 남편들은 아주 참담할 정도로 이미 밑바닥 끝까지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속이면 속였지 아내를 더 이상 속일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척이면 척이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견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허풍 떨고 허세 부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해봐야 상대방은 다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으니 우리만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제 아내 앞에서의 허풍은 약발이 다했습니다. 아유, 그걸 인정해야 해요. 그럼에도 아내들이 참고 들어주는 것은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 기죽을까봐 가여워서 그러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비결 다섯 번째, 아내에게 훈장질하지 마라. 제일 못 봐주는 꼴이 바로 집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적질과 훈장질을 하는 거겠습니다. 주로 밖에서 멸시당하고 제대로 기도 못 피는 남편들이 집에 와서 아내를 쥐잡듯 잡죠. 냉장고 여러 개 끼고 여기저기 수납장을 열고 닫으며 아주 군대에서 내무반 점검하듯 합니다. 우리들도 익히 군대에서 당했다시피 꼬투리 잡자고 덤벼들면 한없이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무반 점검입니다. 억압적인 말투, 가르치려는 태도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내라고 지적질 할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가는 이 남편들이 큰 코를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비결 여섯 번째, 마지막, 아내 앞에서는 낯빛을 밝게 하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처럼 아파서 인상 찡그리고 짜증 섞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다. 밖에서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인상을 무섭게 근엄하게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났거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야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밝은 낯빛과 환한 미소로 유쾌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그럴 때 올라가는 겁니다. 왜 남편들만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하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이지 결혼 생활을 허투루 한 것이고 아내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멍청이 남편입니다. 아내의 심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끊어준 약속 어음의 액면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금 다 갚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원금도 못 갚아요, 살아 생전에. 그걸 이 여섯 가지 방법으로 퉁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저는 늘 아내를 여왕같이 떠받들고 살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남편인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아내가 여왕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집구석이 시끄러워가지고 집안꼴이 잘 돌아가는 집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내들이 행복하면 그게 남편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남자 나이 50이라면 이제부터는 아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실없는 남편으로 완전히 불가역적인 낙인이 찍힐지 모를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사랑받으며 왕처럼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